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하늘을 비추는 이유, 요즘 무더위 지속되고 있는데 아트원 내일부터 여름 휴가 갑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차량이 출고되는 영상이 아니고요. 오늘은 고객님께 출고된 차량, 이미 용인 전시장에서 수개월 동안 전시한 차량이 출고가 되어 있는데 수많은 클레임 걸려왔습니다. 해서 다시 입고돼서 정리해서 다시 올려보내는 영상 오늘 한번 아트원24 채널 최초로 담아볼 건데요. 정말 손님이 꼼꼼하게 많은 부분을 무려 30가지 정도 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사항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떻게 완료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옆에서 우리 신세림 주임이 도와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주세요. 첫 번째 조수석 바닥 찢어짐이에요. 아, 조수석 쪽에 바닥이 찢어졌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 디럭스니 문시트 그리고 라인 매트 그리고 살짝 뒤로 밀어볼 건데요. 뒤로 밀어보면은 자, 라인 매트 앞쪽에 조수석 찢어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왜 터놓느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차대본으로 확인하는 곳입니다. 즉 검사시에 차대본으로 확인하려면 여기를 어찌됐든 절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일반 고객님들은 왜 멀쩡한 바닥을 찢었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차대본 확인용이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다음 조수석 문 고무 패킹 물림. 조수석 문 고무 패킹 물림. 자, 이거는 아트원 글루벤 사양이 아니고 기아 순정인데요. 이렇게 패킹 고무가 있습니다. 고무가 있는데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문이 닫혔을 경우에 고무 패킹이 뒤쪽에 지금 현재 수정을 했습니다. 튀어나온다 해서 저희 쪽에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아 쪽의 어떤 클레임 문제지만 어쨌든 저희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기어 변속기 아래 은속 몰딩 기스라고 스크래치 있다고 하시네요. 크게 얘기해. 기아 변속기 쪽에 스크래치를 제기를 하셨는데 자, 본 차량은 현재는 이 부분을 통째로 바꾼 상태입니다. 즉 제 차 데모카에서 통째로 바꾼 상태고 새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전시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당연히 고객님은 클레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 데모카 나온 김에 그거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트렁크 정리함 관련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열쇠 유무 확인이고요. 아, 트렁크 정리함 쪽에 클레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기장치가 있는 트렁크 쪽인데요. 별도의 열쇠 잠금장치는 없습니다. 설명했듯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릴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만 주면 고정이 됩니다. 특별히 열쇠를 사용하진 않고요.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면은 열리고요. 이 속에는 이렇게 전기장치가 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렁크 쪽에 천 회진 자국이 있다고 하시네요. 트렁크 쪽에 천 회진 자국. 또 열선이 약하다. 열선 약한 거는 여름에 확인하기가 힘든다. 열선 빵빵합니다. 아, 천 해진 자국은 이렇게 이 부분이 약간 해진 자국이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깨끗이 닦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선은 겨울철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넣고 빼는 게 뻑뻑하다고 하세요. 아, 침대시트 헤드레스트를 넣고 빼는 것이 빡빡하다 했는데 한번 저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등판 이렇게 뒤로 넘기고 있고요. 자, 헤드레스트를 빼는 경우에는 침대 시트 연장을 위해서 빼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잡고 빼면은 부드럽게 빠집니다. 부드럽게 빠지고 이 상태에서 뭐 헤드레스트 쉽게 얘기하면은 팔걸이만 올려놓으면은 바로 침대 모드로 되는 거 설명했죠. 2열 시트 레일이 이동하는데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아, 2열 시트, 7인승 리무진 시트 2열 시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인승 릴렉스 시트는 사실 초창기 때 기아에서 출고할 때도 상당히 빡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롱레일 앞으로 당겨진 상태고요. 롱레일 당겨진 상태에서 전후 이동, 좌우 이동이 있는데 전후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이라고 그렇지, 예,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면 한 손으로도 조작할 수 있으면 100점. 아, 마찬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드플로어 상처가 조금 있다고 하세요. 스크래치랑 레일 쪽 스크래치가 보인다고 하시고요. 오케이, 레일 쪽 스크래치 확인했고요. 우드플로어 스크래치 쪽 고객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살펴보는데, 우드플로어는 상당히 두꺼운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는 바로 없어집니다. 즉 10년 이상 발을 이렇게 디디고 사용해도 스크래치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적했던 부분은 말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다음 하이루프 내부 천정 쪽에 얼룩 있다고 하시죠? 아, 하이루프 내부 천정 쪽에 이렇게 한번 비춰볼 건데요. 전체적인 분위기 아투원 상당히 아름답죠.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작업하다 보면은 약간 이물질들이 묻을 수가 있는데 나름 어느 부분인지 안 보입니다. 깔끔하게 닦아냈습니다. 스웨이드 화이트 칼라기 때문에 세트하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고객님께서 요청한 것은 받아들여야죠. 당연합니다. 다음. 다음 2열 도어스카프 플라스틱에 기스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쪽이신 것 같아요. 아, 2열 도어스카프 역시 용인 전시장에서 오랫동안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스크래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역시 제 차에서 빼서 교환을 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외부 도수성 라인 문쪽 아래쪽에 은색 몰딩에 녹자국이 있다고 하시네요. 아, 조수석 문쪽? 네, 조수석. 아, 2열의 문쪽 앞쪽 라인 안에 녹자국이 있다고 하시네요. 아, 녹자국이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녹자국이 있었는데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살짝 이렇게 자국이 있었는데 제거를 했고, 이 부분 역시 기아에서 충분히 추후에 문제가 되면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은 조수석 뒷바퀴 쪽인데요. 그쪽에 검정색과 이물질이 묻어 있다고 하세요. 아, 외부 쪽에? 네. 자, 조수석 뒷바퀴 쪽 제가 고객님한테 들은 쪽은 이 부분인데 역시 이것도 간단하게 지워졌습니다. 뭐 별거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운전석 쪽에도 이렇게 하나 더 있다고 하네요. 아, 운전석 쪽에 뒷바퀴 쪽에 앞바퀴 부분. 앞바퀴 부분? 아까 그건 내가 앞바퀴 부분도 확인한 결과 아주 깨끗합니다.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 모르겠으면 조처를 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2열 운전석 뒷자리에 가죽 시트가 조금 쭈글쭈글하다고 하시는데, 아, 고객님께 지적하신 부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약간 쭈글쭈글하다 하고 하는데 이거는 고객님이 가죽 시트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싱을 하더라도 약간의 주름이 남게 됩니다. 물론 시트가 너무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실내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펴집니다. 자, 다음. 그러면 트렁크 열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세요. 트렁크 도어 쪽에서요. 아, 트렁크 도어 쪽에서 소리가 난다. 역시 이것도 직원분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소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그 다음은 외부 유리 밑에 은색 몰딩의 부분이 쭈글쭈글하다고 하시는데, 아, 그 부분 내가 알아. 그 부분은 자, 썬팅 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썬팅을 흘려다 보면 드라이기를 대는데 드라이기를 대다 보면은 이쪽 은색 부분 몰딩 쪽에 열이 가해지면은 쭈글쭈글해집니다. 지금 현재는 교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지만 썬팅 하시는 분들 이 부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썬팅 할 때 드라이기를 잘못되면은 이 은색 몰딩이 쭈글쭈글해지는 거 주의하시고 본 다음. 그 다음은 트렁크 쪽 소화기 있는 곳에 플라스틱 검정 덮개가 벌어져서 안 닫힌다고 하시죠? 아,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돼서 잘 안 닫힌다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풀 트리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닫히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은 확실히 닫힙니다. 자, 이 부분 해결됐고요. 다음. 그 다음은 운전석이랑 조수석 두 도어를 비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운전석 쪽은 가볍게 닫히는데 조수석 쪽은 가볍게 안 닫힌다고 하시네요. 아, 반대쪽이겠죠. 자, 운전석 쪽, 조수석 쪽 말씀하는데요. 자, 운전석 쪽 한번 문 닫고, 다 닫고 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조수석 쪽으로 가서 문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에 문을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닫았습니다. 잘 닫힙니다. 잘 닫히고, 예, 아주 잘 닫힙니다. 하지만 소비자분들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맨 마지막에 닫는 문,
잘 안 다치는 경우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풀 트리밍을 할 경우에는 원단이 두꺼워져서 잘 안 다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전체가 다 다쳤을 경우에는 에어가 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 나중에 닿는 문이 잘 안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본 차량 어떻게 수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상태에서 나도 아주 가볍게 아주 부드럽게 닫힙니다. 다음 단가 이제 다음은 마지막이에요. 2열 블라인드 뒤쪽에 접히는 부분이 구겨짐이 조금 있다고 하세요. 2열 블라인드 뒤쪽 접히는 부분 역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중구제 아톤 허니콤 블라인드 없으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죠. 자, 운전석 쪽인가 조수석 쪽인가? 조수석 쪽? 오케이, 조수석 쪽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딱 올린 상태고요. 자, 구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쪽 접히는 부분에 구김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도 수정을 물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 이렇게 접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구김이 가는데 이건 당연히 지극히 정상이고요. 올렸을 때도 이렇게 주름이 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정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구하는 거 모두 수정을 했고요. 이중구제 허니콤 블라인드 어떠신가요? 그리고 상부 쪽 디자인 다 다른 거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아, 마지막 다 됐어? 자, 이렇게 용인 전시장에 수개월 동안 있던 차량이 바로 실시간 트리밍으로 출고가 된 차량인데요. 본 차량 차주분께서 이렇게 많은 클레임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투원이 아무리 신의 손이라 하지만 100%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고객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 아투원에서는 이렇게 한 번쯤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유튜브에 담아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본 차량은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이렇게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컬팅 자수 라인 매트, 2열의 레일 연장, 다크 브라운 요트 바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상부 쪽은 많이 유튜브에서 다뤘기 때문에 설명 제외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이렇게 고객님께서 클레임을 제기한 부분을 말끔하게 처리해서 고객님 품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아투원은 8월 1, 2, 3, 4, 5 여름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아투원 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정보를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투원 24